이번은 여러분을 영국으로 데려갈 거야. 같이 버빙턴이라는 도시의 전차 배습을 확인합시다. 저는 지금 런던 히스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금 그냥 여기 좀제 드라이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여기는 안타깝게는 샵이라도 많이 없어요. 구경할 곳이 없어. 오케이, 기다립시다. 호텔 바로 옆에는 무슨 교배가 있어요. 세인트 제임스 풀, 페리시 처치 오브 풀. 이거 봐요. 이거 진짜 멋있어 보이는데? 약간 무슨 엘든링 같은 게임 나오는 교회 같아요. 이쁘네요. 마음에 들어요. 저는 지금 그냥 제 동료 좀 기다려야 돼요. 동료들이 저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그리고 이미 저 없이 밥 먹으러 가보셨어요. 동료들 기다리고, 그 다음에 체크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좀 구경할 거예요. 바로 200m? 호텔부터, 네, 호텔부터 바다까지 200m 정도예요. 그거 한번 확인하자. 호텔 방에 도착했어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진짜 괜찮은데? 그리고 왠지 발코니까지 있어요. 아까 봤죠, 여러분? 체크인 완료됐어요. 저는 진짜 배고픈데 처음으로 영국이니까 피쉬앤칩스 먹어야지. 피쉬앤칩스 먹어야겠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바다에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바다입니다. 이 해안의 도시 참 이쁘네요. 여기는 이거 봐요, 여러분. 피쉬앤칩스라고 부르지면 닫혀 있어요. 저는 진짜 피쉬앤칩스 가게 못 찾아요. 어렵네. 어떻게? 저는 지금 그 피쉬앤칩스 먹어봤는데 비쌌어요. 생각보다 비쌌어요. 포션은 진짜 작았고 값은 6파운드였어요. 저는 여전히 저는 아직도 배고파요. 근데 네뭐 맛도 생각 같았어요. 맛이 네. 괜찮은 편. 특별하지 않아요. 먹을만 해. 근데 특별하지 않아요. It's also got many other really, really key features. 보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전차 박물관에 도착했고, 전 전차를 지민 전차를 많이 보여줍니다. 다빈치의 전차. 와, 이거 봐요. 전체가 너무 많아요. 아마 잘안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여기서 전차들이 많이 탈 거예요. 몇대 이미 저 아레나에서 볼수 있죠. 그 탱크 박물관의 샵이에요. 그냥 박물관에 메모리빌리아만이도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전차에 대한 거 엄청 많아요. 뭐 티셔츠이라도 거기는 다 무슨 레고, 아니 레고 아니라 코비라는 레고 비슷한 게또 있고, 여기 전차도 많고 볼렛벨트. 이거 봐요. 귀여운 전차. 뭐 여러분 만약에 레고이라도 좋아하면 이런 거 제작한 것이 재미있을 것 같아.
비쌀걸, 비쌀걸. 난 지금 뭐 살까 말까 생각 중인데, 뭐 이런 헬멧 살까? 난 좀 이상한데?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거 아마 괜찮을걸? 그러면 수류탕? 짐은 그만해요. 전 진짜 이런 캡 사고 싶은데 근데 지금 목걸이가 항상 너무 작아요. 여기서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그냥 오늘 이 뭐 전쟁 타가 아니라 그냥 이 아레나에서 타는 그 전차들이 몇 대는 그냥 박물관의 전차가 아니라 뭐 개인 사람들의 전차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전차 뭐 수중하고 제작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전차 팬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런 전차가 있다면 저는 그냥 지금 한번 그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는 진짜 약간 사람들이 다 옛날 꾹꾹도 입고 그냥 텐트를 많이 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기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수류탄 터. 그건 좀 위험한데. 수류탄 여기 볼 수 있네요. 여기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그 작은 거? 네, 그 수류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마 그 개인적인 전차가 많아요. 이거 한번 이쪽으로 갈 거야. 이거 멋있어요. 이거 봐요. 무슨 기관총? 데스티니 기관총이 아니라 2차 대전 기관총인 것 같아요. 아, 뭐 이거는 이거는 독일 거인 것 같아요. 이거 다 독일어 붙어 있어서. 오케이. 이건 뭐지? B-16 A-30 The Whippet이라는 전차예요, 이 친구. 아, 그 뒤에가 뭐죠? 뭐야? 또 귀엽고. 그 뒤에는 무슨 WD 이거 약간 오케이. 아, 오케이. 한번 여기로 봐요. Tank Rider Meeting Point. 네, 여기는 개인 전차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뭐 재밌는 전차가 뭐가 있을까? 아, 야, 진짜 많아요. 잘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사람들 그다지만 사람들 얼굴 그다지 많이 찍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볼 수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얼굴 좌영 쉬어요. 아쉽게도. 저거 뭐야? 근데 전 솔직히 말하자면 피비라는 아 피비 거기야. 그거는 피비예요. 그 FV-405 진짜 유명한 전차예요. 이 전차는 그 위에 그 총 어떻게 볼까? 그 캐논 강한 캐논이에요. 근데 이 전차는 솔직히 제대로 전쟁이라도 안 쓰이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 캐논은 진짜 강하지만 총알 기속도가 낮아서 무슨 파란이 볼 때 그 정확도가 떨어져서 결국 이 탱크 제작 이 전차 제작이 포기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유명한 이 박물관의 유명한 전차예요. 그리고 지금 레스토레이션 되었어요.
수정되었어요. 지금 더 멋있게. 어? 원래는 이런 초록색 색깔이 아니었어요. 진짜 좋은데. 한번 거기로 뭐가 있는지 확인하자. Daimler Armored Car Mark 1. 이거 봐요. 오늘의 하늘까지 진짜 이쁘네. 전 어제 여기 있었는데 어제 이미 여기 있었죠. 근데 날씨가 너무 미쳤어요. 날씨는 너무 더워서. Which means you basically just unscrew that to get the practice of taking the cap off. You fire it, and at the end of the day, you dig them all up. High explosive, not very efficient. Only a kill range of 8 yards. So basically, they actually didn't use them that often. Smoke. That hit, you fire that. Once you fire it, it starts to smoke, and it'll give you 2 minutes of smoke. Yeah, but if there's a bit of a mix-up or a panic and you need to have smoke, white phosphorus, smoke bursting. This hits the ground, like the high explosive, it explodes, white phosphorus. But you don't want to be near that because white phosphorus is not good for the skin. That is just serious about anything. Yeah. 여러분 이게 복구 센터예요. 아니면 복권 센터예요. 여기 전차들이 다 언제 뭐 수정되고 그리고 복권될 거예요. 여기 어떤 전차 있는지 100% 몰라요. 근데 보시다시피 전차 바다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 영상에는 멋있다는 말을 너무 많이 써했어요. 어휘 좀 더 풍부하게 연습해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 우리 한 번 다시 여기 그 박물관 좀 봅시다. 이거는 Little Willy라는 전차예요. 이 전차는 여기 제대로 읽어보니 그 첫 번째 전차였어요. 진짜 이상해 보이는데 캐논이라도 까지 없는데. 네, 이 친구 뭐지? 이 친구는 그냥 non-proto-G라고 불러요. 아니, the Renault FT-17. 귀엽네. 이거 뭐야 있어요? 아 여기는 이 투르트에서 또 이거 뭐야 기관총이라도 조금 보일 수 있죠. 아 이 친구는 진짜 이거 봐요. 이 애들이 너무 커요. 진짜 크네. 아 네 여기도 전차 몇 대가 있어요. 이건 특별히 짐인 것이 아니야. 여기는 그 독일 전차 조금 있긴 있어요. 여기는 그 옛날 어떻게 국복? 군대? 군대복? 네, 이거는 다 그 독일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코너 넘어갈 때 진짜 재미있는 전차가 있어요. 항상 이름 헷갈려요. 이거 판타 아니면 판타인 것 같아. 이 판타 맞죠? 항상 헷갈려요. 그냥 독일 전차들은 아까 말했듯이 계속 무슨 네 판타 맞았어요. 독일 전차들이 보통 무슨 동물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헷갈려요. 이거는 그 이거 봐요. 이거는 탄약? 아 저는 ammunition 한국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까먹었어요. 탄약인가? 중알? 중알이라고? 아니 중알 위거이죠. 중알은 그 날아간 것이죠. 아닌가요? 여기도 이건 T-34. 이건 러시아 거예요? 아마도 독일 거인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 말에 따라 이거 러시아 거예요. 오케이. 러시아 거이지만 왜 그 스와스티카 붙어 있나? 러시아 거만 여기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한번 피하자. 이건 하고 싶어요.
야 진짜 귀여워. 이 모토바이. 여기 모토바이야. 너 귀여운데. 아 한국에서 그 음식 배달자들이 이런 거 타면 좀 위험할 텐데. 근데 이거는 타이거 원. 이거는 타이거 원이에요. 타이거 2는 이 전차 박물관의 제일 유명한 전차가 아니라 타이거 1은 딱 이 전차는 제일 유명한 전차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 타이거 1은 세계에서 아직 탈 수 있는 유일한 타이거 1이에요. 네, 참 아이 진짜 이 애들이 너무 크진 않아요? 너무 무섭진 않아요? 무슨 전쟁터에서 이런 친구만 하면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야? 잘 모르겠어. 이 친구는 네, 뭐 또 올 거이고 그리고 아 거의 60탄 무게는 거의 60탄이에요. 이거 또 좀 위험한데? 아 이건 뭐야? 이런 거 어떻게 써요? 이런 거 아 이거는 이거 봐 이거 엔진이에요. 이거 엔진이에요. Maybach HL210 TRMP45. 이거는 지금 읽어보니 네 이거 타이거 1의 엔진인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냥 모르겠어. 저는 엔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좋은지 안 좋은지 대단한지 대단하지 않은지 그거 잘 몰라요. 네 여기는 또 있어요. 이거 봐요. 이 애가 와 한번 그 트랙 자세히 확인하자. 이거 봐요. 오 이건 왠지 이건 왜? 아 그냥 안전 네 안전하게 서 있게. 아 네 말이 되어요. 그냥 탱크 조금 슬로프에 있으니까 말이 돼요. 아 까먹었어. 이거는 어떤 거였구나.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 친구는 아 레퍼드 맞아. 그거 항상 그 판타와 레퍼드 헷갈려요. 근데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다양한 탄약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어떤 배럴에서 어떤 탄약이 쓰이는지 여기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진짜 재미있는 것은 여기는 그 여섯 번째 탄약이에요. 왜냐면 지금 잘 볼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제일 어디야? 여기 이거 제일 큰 거지만 근데 그 탄약은 미친 듯이 작아요. 120mm 탄약이에요. 이거는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데 이 친구 진짜 귀엽고 네 계속 가자. 여기도 전차 하나 있어요. 여전히 다 녹을 거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조금 역사에 대한 거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베를린 장벽 무너뜨릴 때 그런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어떤 탱크가 쓰이는지. 그리고 이 탱크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는 그 치프텐이라는 전차예요. 이 엔진 봐요. 이 엔진 좀 더 훨씬 더 크네. 미친 듯이. 와 이거 뭐야. 여기 뒤에 너무 여기는 그냥 엔진 좀 더 많이 있어요. 이건 러시아 거예요. 이건 Object T62 이라는 러시아 탱크예요. 이게 또 이 탄약이 뭐야. 미쳤어. 너무 커요. 제 뒤에는 이 친구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부른지 한번 아! 이 친구 어떻게 부를까? 그거는 챌린저 2 오케이 여기 좀 볼 수 있고 귀여워요 네.
nice. 이건 왠지 너무 재밌어요. 이 작은 친구 뭐야? 이거는 United Nations 전차예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네. 그 윗거는 지금 머리에 달해요. 이거 아마 100 사이즈는 키가 130cm? 아니 180cm 정도? 진짜 작아요. 특히 이런 이거를 비교하면 다른 전차랑 비교하면 이거는 그 T-72 또 주 배틀 전차, 주 배틀 탱, 배틀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근데 이게 탄약이 좀 작네. 귀엽고 하긴 뭐 이런 전쟁 머신을 귀엽다고 부르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귀엽진 않아요. 그냥 제대로 생각하시면 이거는 다 그냥 아마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아마 이 탱크 아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M48 패턴이에요. M48 패턴. 언제 쓰였는지 그거 알 수 있을까? 60대에 쓰였던 M40 패턴. 그리고 이거는 또 참 재밌어. 이거는 그 Chieftain이에요. 아니 Centurion이에요. 이거 Centurion이고 Chieftain은 아마 다른 군대 다른 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뭐지? Churchill Mark 7 The Crocodile. Crocodile이라는 전차예요. 왜 Crocodile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43년. 이건 뭐지? 여기는 스페이스가 많이 없어서 이건 저거 뭐야? 그거는 Cromwell Cruiser Tank이라고 불러요. 이 친구 Cromwell Cruiser Tank. 아 Cromwell Cruiser 전차. Cromwell 무슨 사람이었을까? 근데 이거 다 아마 영국 Canadian 아마도. 오 Daimler. 이건 그냥 Daimler Armored Car. Armored Car. 39년에 전차예요. 아 여기는 그 총알 안에 좀 볼 수 있어요. 뭐가 들어 있는지 나쁘지 않아요. 네, 그거는 아마 이 방에 다입니다. 하긴 아 여기도 뭐 와 이거는 그거 어떻게 flamethrower 화총? 이거는 화총이야. 어떻게 이런 이런 거 당한 것이 너무 싫어. 전 차라리 무슨 총알 당하고 싶어. 하긴 아 그런 생각하지 마죠. 이거 2차 대전 방이에요. 오케이. 여기도 Tunisian campaign Panzer 3 Ausführung N.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독일 거인가? 이 친구는 좀 무서워 보였는데 약간 Battle 2 가지가 있어요. M3 Grand. 이거는 독일 거 아니잖아. 이건 어떤 나라 거요? 투니지 Grand. 아니 British. 아 오케이 이건 영국 거요. 이건 Crusader 3 또 귀여워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아 여기는 좀 옷 좀 입고 해밀카 글라이더 and 체트럭 우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아마 잘 안 보이네. 처칠 AVRE 이 배를 봐요.
이 배름 할 수 없네. 그리고 지금 진짜 제이미는 전차에 도달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건 뭐지? 반사 2 어스프링 L. 오케이. 근데 진짜 재밌는 거 딱 이거야. 이 전차는 타이거 2. 우리 아까 봤던 거 타이거 1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타이거 2예요. 네. 좀 커요. 이 친구는 진짜 미친듯이 커요. 좀 한번 제 옆에 있다면. 네, 진짜 커요. 어이없네. 기운 좀 자세히 확인해 봅시다. 어, 여기는 그 아, 어떻게 불러요? 삽? 삽? 어떻게 부르는지 가만 있어. 오, 여기는 약간 어, 귀여워. 그 한번 계속 가자. 여기도 램. 이거는 스택하운드라는 거. 이거는 스카우트카라고 불러요. 함버 스카우트카. 영국 거. 이 애가 멋있어요. 엠테나키르스. 진짜 어, 멋있는데. 어, 여기도 많아요. 419부터 있어요. 이거는 반사 4 어스퓨용 D. 아, 이거는 그냥 M4A4 Sherman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herman 전차. 그리고 누가 그래피티 좀 했어요. M5 41 Stewart. Hot Hat. 오케이, 계속 가자. 여기도 재미있는 거 한두 가지가 있어요. AC Armored Car. 이거는 자동차가 아닌 것 같은데. 자동차가 아닌 것 같은데. Stack 2. Very nice. Churchill 4. Churchill 4입니다. 한번 옆에서. 옆에서 봅시다. Nice, nice, nice. 이건 Sherman Crab이라고 불러요. 여기 앞에는 이런 사슬, 이런 사슬 붙어 있어요. 왜 그런지 100%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보니 아마 그 수류탄 해제하려고 그런 기능이 있을까? 아마도 저한테 그거 제일 많이 말이 되어요. 이거는 Buffalo, 또 무슨 동물이에요. 이 친구는 진짜 덩치가 커요. 어이없네. 그리고 M4A1 Sherman Medium Tank. Nice. 그리고 지금 진짜 재미있는 거 있을 거예요. 이거는 Yacht Panzer 독일 거. 이거 봐. 이 애가 좀 이거 덩치가 더 커요. 이 친구. 이건 약판사. 왜 약판사라고 부르는지 그냥 그 투르트는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전차 자체 그런 옮겨야 돼요. 그 그거 조종하려고 전차 자체를 옮겨야 돼요. 계속 가자. 여기 뭐가 있을까? 이거 어떤 것인지. 센투리온? 아, 이거 센투리온이에요. 나이스. 아, 맞죠. 아까는 시프탄이라고 불렀고, 네, 이건 센투리온이에요. 그리고 우리 봤던 그 피비는 그 미트 거, 미트 거 지금 그 피비는 그 미트 거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진짜 좋은 거 보여드립니다. 이거 봐요. 저는 며칠 전에 사진도 업로드 했어요. 야트 티거. 이건 산양 티거 한국으로 까먹었어. 사자가 아니에요. 그 다른 애 사자 비슷한. 근데 이거 약티가요. 쿨. 나이스. Technically this what we're looking at here is an M4A2E8 76W. How the hell's all that mean? What you're looking at is a vehicle. It's got
in the back, it's got a twin diesel engine, hence the M4A2, that's what that means. It's got a 76 millimeter gun, bigger, longer, more powerful than the early war Germans.게이밍 플레이어 파티도 있어요. 여기는 밴드도 있을 거야. 그리고 네, 여기 보시다시피 아직 사람들이 많이 없네. 여러분, 어젯밤에 플레이어 파티를 완료했는데 다시 탱크 전차 박물관에 왔어요. 오늘은 나스 비가 좀 와요. 영국다운 영국 날씨네요. 지민은 그 찍을 기회가 생기면 꼭 찍어줄 거예요.
are withdrawing to a safe distance. Now the Germans have sprung the ambush. Usable muscle to the American infantry. Ah, now there's a different matter. The 76 is open fire. It's all changed. The balance has changed immediately. That big gun in operation, the Stuart, is now very, very vulnerable. A couple of very... Ah, there we go. My goodness, the Stuart's been hit now. This is far from that. Now I can hear that 50 caliber on the Duke firing. Yep, there he is. There's still some artillery coming in, but it's not going to save this position. We're getting to the crux of this action, ladies and gentlemen. And then again, the GIs are neither with semi-automatic weapons or with semi-automatic carbines. And yeah, it's over, I think. The Germans are beginning to surrender. Andy Hoch. It's interesting, many of these young Americans will be of German extraction. They probably speak German as a second language, so they communicate their intentions quite clearly. 출장 끝났습니다. 지금은 월요일이에요. 드라이버 기다리면서 동료들이랑 좀 아침 산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 풀부터 런던 히스로 공항까지 자동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한 뭐 8시에 베를린에 도착할 거예요. 여러분 이 베일로그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재미있는 베일로그 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를 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베를린에 있는 곳을 좀 보고 싶다면 그거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아마 베를린에 있는 재미있는 장소도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베일로그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